어떻게 단번에 여길 찾아낸 거죠? 여기 와본 적이 있나요? 강아지가 겸손을 표합니다. 캣팀이 주신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군요. 이곳에는 방송 설비가 다 갖춰져 있네요. 이제 알맞은 주파수 교란 장치만 설치하면 레골루스 캡틴이 주변 5km 이내 모든 방송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젠장. 대체 누가 저런 털 날리는 동물을 들여보낸 거야? 지금 역겨운 개털 때문에 이곳이 전부 오염됐잖아. 로봇은 빨리 저 개를 내쫓아! 명령 확인. 경보, 경보, 알 수 없는 에너지를 탐지. 어떻게 된 거지? 고장 난 건가? 위험 등급. 지원 요청. 지원 요청. 털 달린 끔찍한 괴물이군. 분명 위험한 녀석이야. 빨리 처리해. 모두 가라. 쫓아. 아니, 없애버려. 3단계 경계 태세를 발동한다. 당신 뭐 하려는 겁니까? 우리 피클즈 옆에서 떨어져요. 당신이 데려온 거였군.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당신의 개는 매우 위험해. 반드시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이웃과 친구들 모두 피클즈를 좋아하죠. 우린 가겠어요.
위험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떠날 수 없어. 보안 가이드 제172조 규칙 제5의 의거. 보안 회사는 직무 수행 중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물품을 직접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한다. 그 개를 넘겨.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대신 더 고귀한 혈통의 훨씬 온순한 강아지로 배상해 줄 테니까. 그깟 애완동물 하나 때문에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피클즈는 제 친구예요! 미쳤군요. 당신은 친구를 멋대로 버리나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신처럼 뇌 대신 철덩어리가 들어있는 냉혈한이라면. 월드컵 관람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싶지 않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좋아요.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어요. 당신은 날 위협할 수 없고 나도 절대 피클즈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깟 월드컵! 엿이나 먹으라고 해! 어리석군. 녀석들을 잡아! 드디어 조용해졌군. 으취! 환기 시스템 설정을 최대로 높여. 더 이상 개털이 나오지 않게. 나머지 로봇은 가서 저 개를 제압해. 명령 확인. 어떻게 된 거지? 뭐란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환기 시스템이 갑자기 켜졌어. 이게 네가 말한 완벽한 계획이야? 빨려 나가겠어. 빨리 어서 속도를 줄여. 안 돼, 부딪힌다. 아! 하이.